지역민이 사랑하는 찐맛집, 동네의 제철 음식을 가장 싱싱하게 맛볼 수 있는 곳. 추억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깊은 맛이 살아있는 곳을 찾아 맛 깊은 여행을 시작합니다. 언제나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여행, 여섯 번째 맛 깊은 여행 출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맛 깊은 여행 초보 여행자 한지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반장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포항으로 왔는데요. 오늘 어디로 가나요?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갓성비 백반집으로 오늘 가려고 합니다. 안 그래도 집밥이 너무 그리웠는데 네. 사실 백반집이라고 하면은 갓가지 밑반찬이 있어야 되고 네. 말 그대로 또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. 네.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가 있나요? 당연하죠. 제가 그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식당으로 모시고 가려 합니다. 그럼 오늘도 김 반장님 믿고 한번 네. 따라가 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네, 네 가시죠. 김 반장이 반했다는 오늘의 여행지. 매일매일 바뀌는 19가지의 맛있는 반찬으로 허기진 영혼까지 채워주는 가정식 백반집. 호불호 없는 백반계의 절대강자 제육정식 맛보러 갑니다. 와, 사람 정말 많네요. 네. 저희가 오픈한 지 거의 10분 만에 들어왔거든요. 네. 근데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 보니까 네. 오늘도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. 그리고 저희가 들어올 때 간판에 칼국수 글자를 보고 왔는데 메뉴판에 칼국수는 없더라고요. 예전에는 칼국수를 팔았는데 지금은 제육정식이랑 비빔밥만 팔고 있고요. 저희는 오늘 제육정식을 먹을 생각입니다. 와, 제육. 저 제육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거기에 정식이라고 하니까 네. 더 기대가 되는데요. 드디어 등장한 제육정식 한상. 메인 요리인 제육볶음을 중심으로 된장찌개와 각종 장아찌, 쌈채소는 기본. 철마다 날마다 종류를 바꿔가며 맛있는 밑반찬이 상을 채우는데요. 이게 다 단돈 12,000원. 가성비, 가심비 다 잡는 맛집입니다. 와, 지금 한상 차림이 나왔는데 네. 종류가 너무 많아요. 저희가 제육정식 시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육을 보려고 봤는데 주변에 반찬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. 네. 지금 세어보면 거의 3개, 6개, 9개, 12개 나물도 종류만 지금 몇 개인가요? 지금 2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항상 네.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? 반찬이? 딱 가지수가 정해져 있진 않고요. 이제 매일 이 정도 수준으로 음식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오늘 여기 올 때 오늘이 어떤 반찬이 나오는지 모르고 왔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저는 초면인 반찬도 되게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. 뭐 지금 이제 4월, 5월 이제 봄이 제철인 이런 머위대라든지 머위 순으로 만든 장아찌라든지 보통 이렇게 반찬 가짓수가 많은 데는 장아찌나 혹은 마른 반찬들이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나머지 찬들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만들어야 되는 찬들이 많아서 더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. 사실 장아찌들은 냉장고에 좀 보관해서 꺼내서 계속 먹을 수 있는데 네. 그날그날 만들어야 되는 음식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. 네네. 그러면은 매일 장을 보시는 건가요, 사장님? 매일 장을 보고 하는 행위들이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쩌면 이제 천직을 찾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나물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. 이것도 네네. 눈에 띄는데 사실 전 나물 보니까 좀 비빔밥 해먹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여기 비빔밥 해먹을 수도 있나요? 메뉴에는 비빔밥이 따로 있긴 한데요. 사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비벼 먹을 수 있는 그릇을 따로 주시고요. 네. 사장님이 또 센스 있게 참기름이랑 깨소금을 뿌려서 주십니다. 역시 뭘 좀 아시는 분이네요. 네, 그럼. 저희 그럼 빨리 먹어보죠. 네. 따끈한 밥에 맛깔난 반찬 하나씩 맛봐도 좋지만 이렇게 갖가지 나물을 넣어 슥슥 비벼도 별미겠죠. 제육 듬뿍 올려 한 쌈 크게 싸먹어도 좋습니다.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백반의 매력 아니겠어요? 주시 어때요? 음식 괜찮아요? 너무 맛있어요. 저는 사실 네. 메인 반찬만 있어도 밥 잘 먹는 스타일인데 이 판 가득 이렇게 넣어놓고도 또 무슨 반찬 먹어보지 이러면서 보는 것도 너무 눈도 즐거운 것 같고 네네. 또 비볔잖아요, 밥은. 네네. 비빔밥 안에 콩나물이 있는데 또 콩나물을 먹는 제 자신도 좀 웃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네. 보통 제육 정식 나오면 고기 찍어 먹는 쌈장 같은 거 있잖아요. 아, 제육 정식이요? 네, 근데 여기는 없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렇게 쌈을 이렇게 싸셔서 보통은 이제 뭐 쌈장이나 뭐 마늘이나 고추 올리는데 네. 거기 장아찌를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. 저는 일단 제육에 부추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고 네네. 또 반찬들 중에 이 꽈리고추 이것도 양념이 제 취향이에요. 아, 그래요? 맛있습니다.
입맛이 없을 때도 집밥이 생각날 때도 고민 없이 부담 없이 찾아오기 좋은 백반집. 반찬 하나하나 맛보다 보면 어느새 밥 한 공기 뚝딱이고요. 다음엔 또 어떤 반찬이 나올까 기대하게 되는 맛집입니다. 이렇게 오늘 다 밥을 먹어봤는데 저는 제육 정식이니까 제육이 네. 기본이잖아요. 네. 근데 제육 보통은 쌈장이나 간장 찍어 먹을 때랑 또 다르게 또 장아찌랑 먹으니까 여기만의 매력이 또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반찬들도 조화가 좋은 게 맵고 짭짤한 것도 있고 또 담백하고 달달한 것도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손이 가는 그런 반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여기 여러 번 왔지만 올 때마다 이제 반찬들이 변화들이 많이 있어서 그 새로운 반찬들을 먹는 즐거움도 또 있고요. 또 오늘 맛있었던 반찬들은 여기 또 사장님이 반찬을 판다고 하시니까 저는 몇 개를 사갈 생각입니다. 그럼 저도 좀 같이 사가야겠어요. 네네.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집밥이 그리운 분들 역도 1인 가구 요즘에 많잖아요. 네. 이런 데서 12,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게 먹으면 네.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는 반찬을 넘어서 또 명절에 네. 할머니께서 이렇게 한상 차려주시는 그런 네. 느낌을 또 평범한 점심시간에 누릴 수 있으니까 네. 또 많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맛있는 반찬들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저희 한 줄평은 남겨야 되잖아요. 먼저 오늘 해주시죠. 오늘 저의 한 줄평은 12,000원이면 사먹는 게 이득.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집밥이 그리운 현대인들, 여기로 오세요. 다양하고 푸짐한 반찬에 가성비 충족.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맛에 가심비 충족. 메뉴가 고민될 때, 집밥이 그리울 때,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백반집 어떠세요? 맛깊은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